기독 문화 발전에 기여한 문화 예술가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올해로 32회를 맞는 기독교 문화대상 시상식에선 음악 부문의 이문균 테너, 연극 부문의 신영선 연출가, 문학 부문의 정세훈 시인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을 주최한 기독교 문화예술원 이사장 소강성 목사는 많은 기독 예술가들이 여러 영역에서 고군분투한 노력이 쌓이고 축적될 때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안준배 원장은 심사 보고에서 이문균 테너는 오페라 리골레토, 오텔로 등에서 뛰어난 발성과 연기로 벨칸토 창법의 정수를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영선 연출가는 연극 카라마조프 인셉션을 통해 자유와 권력, 사랑과 반역의 갈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으며, 정세훈 시인은 가난하고 병든 노동민중을 문학세계로 환원해 구원의 절대성을 추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신영선 연출가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많은 기독 청년들이 대본 작업이나 콘텐츠 개발에 참여해주길 바란다며, 이 상이 복음 전하기를 꾸준히 하란 말씀으로 알고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